날이 저물어 갈땐 빈들에서 걸을 땐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땐 빈손으로 걸을 땐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10월 22일 금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직장에서 삶. 본문 디모데전서 6장. 제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노동자와 관리자의 불안은 오늘날만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종과 노비로, 노예와 주인, 정복자와 피정복민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주인과 노예라는 이름으로 노사관계가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관리를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더 어렵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상사를 대할 것인지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먼저 불신 상사인 경우 그를 존중해야 합니다. 만일 불손한 태도로 주인을 대할 경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며 하나님을 비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성도는 직장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나를 괴롭히는 불신 직장 상사도 구원받아야 할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믿는 성도가 상사인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훨씬 더 편합니다. 예배와 사역을 이해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직장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잘 섬겨야 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잘 섬김으로 그가 잘 되고 그가 운영하는 기업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잘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기업을 통하여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직장 상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하 직원으로 보지 않고 형제요 동생으로 알고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오늘 어떤 직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금주 암송 말씀. 로마서 4장 20절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 21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일곱 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세 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다섯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사역. 사역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스스로 찾아오는 교회당 전도대에 참여하여 전도하다가 전도가 생활화되어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3분 기도에 참여하여 매일 기도하다가 기도가 생활화되어 기도의 삶을 삽시다.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